안녕하세요. 시금치TV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시로 나누는 금쪽 같은 치유의 시간. 오늘도 함께 나눌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11일에 쓴 글입니다. 제목,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 임정아. 오늘 내 속에서 달그락대던 돌덩이 하나 걷어내고 그 자리에 작은 소나무 한 그루 심었다. 그 곁으로 난 작은 기찻길, 기작은 차장 아저씨가 깃발을 들어주는 간이역을 하나 만들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작가라는 꿈을 꾸었다. 눈물 짓는 제재,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 왕자. 꿈꾸는 빨강 머리애니 내 안에서 살아 숨 쉬었다. 글자를 읽으면서 책을 가까이. 도서관이 없던 내 고향 마을에는 여름이면 대학생 봉사자들이 낡은 단편들을 두고 떠났다. 밤이면 낡은 방정한 단편을 품에 끼고 잠들었다. 새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도 그 꿈은 넘실대는 파도가 되고 내 안에 또 하나의 심장은 가끔 내 진짜 심장을 수초씩 멈춰가며 나를 깨웠다. 이제 나는 꿈꾼다. 나만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기를. 글쓰기 수업을 들었어요. 요즘 다양한 글쓰기 수업이 있죠.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7년에 네, 그 수업을 들었는데 목차와 제목과 목차를 받고 총 35꼭지를 써야 하는데 보통 30꼭지 정도를 쓰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책을 낸 작가들의 글을 보면서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또 교만한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은. 요만큼. 네. 이 정도면 나 언제든지 쓸수 있겠어. 난글좀 쓰는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치면서 글짓기 상을 좀 받았었거든요. 국어 선생님들께도 칭찬을 받았었고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해서 글을 쓴다기보다는, 나글좀 쓰는데. 저 친구가 책을 냈네? 그럼 나도 한번 내봐야지. 부러운 반, 또 약간은, 조금의 시기심도 있었겠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48, 네, 우리 나이로는 49이에요. 음력 12월생이라서. 그러다 보니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꼭 책을 내고 내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소통 공간이 있죠.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건데요. 더 많은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고, 제 얘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꼭 책이라는 활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실행